이럴 거는 새로운 메뉴들인데, 얘네는, 아이, 버거킹에 파는 건데, 하나는 할라피뇨 와퍼가 두개 중에 뭔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두개 중에 하나는 할라피뇨 와퍼고, 얘는 할라피뇨 롱 치킨 버거랑 하나는 익스트라 크런치라는 건데, 아니, 버거킹에서 저한테 이렇게, 표현을, 네, 되게 간접적으로 깐것 같아요. 벤츠 할때 어이가 아니라 아이거든요. 방송을 더 열심히 해서 제가 벤츠 할때 어이가 아니라 아이라는 벤츠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할게요, 방송. 자, 그리고 얘는 맥도날드에서 시킨, 뭐 이름 뭐지? 슈비버거라는 건데, 이 안에는 슈프림 아무튼 그두 가지가 들어있대요. 얘도 새로 나온 거두개 샀고, 불고기 버거랑 195는 샀는데, 그거는 저한테 조금 더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느라, 이제 배달 중이네요. 그리고 얘는 그냥 롯데리아에 파는 새우 버거. 일단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 얘 먼저 먹을게요. 버거킹에 할라피뇨 와퍼라. 저195 시켰는데, 그쪽에서 저한테 가져다 주실 때 안 넣어주셔갖고, 지금 가져다 주신다고 하시네요. 수진이 한개 감사합니다. 자, 일단 두개 중에 뭐가 할라피뇨일까요? 근데 이거 두개 중에 뭐가 할라피뇨예요? 노란 거, 파란 거? 노란 거랑 파란 거 중에 뭐가 할라피뇨예요? 노란 거? 노란 거? 오케이, 오케이, 노란 거. 알겠습니다. 꼬멍님 고마워요. 일단 냄새는 그냥 똑같아. 일단 냄새는 와퍼 냄새고요. 범불곰님 한 개, 100개, 팬클럽 가입 중계방에서 고맙습니다. 킥비 쌌어요. 일단, 저도 얘는 처음 보는데, 일단 한번 우리 분해를 해봅시다. 보시면은, 오늘따라 뭔가 많이 있는 것 같지? 어딨어? 얘 할라피뇨 어딨어요, 근데? 뭐, 치즈랑 토마토는 보이는데, 아, 할라피뇨 여기 밑에 있다. 보시면은, 할라피뇨 이렇게. 그냥 생이 아니라 튀긴 할라피뇨. 오! 예. 저 지금 얼굴 순간 빨개진 거 보이죠? 매콤해요. 너무 달냐님 초콜릿 210개를 감사합니다. 야, 초콜릿에 210개나. 감사합니다. 뭐, 이게, 할라피뇨가 매운 게 아니라 매콤한 게, 툭 치고 빠지니까, 박나정님 5개 고마워요. 이거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저 손수건 쓰는 게 제가 그동안 물티슈나 아니면 키친타올로 입 벅벅 닦으니까 이게 독이 올라갖고 여기 피부가 다참 망가졌어요. 요렇게 할라피뇨가 막 보이진 않는데 그 중간중간 튀긴 할라피뇨가 숨어 있어요. 이거 고추 튀김 맛인데? 그러니까 할라피뇨 튀기니까 고추 튀김 맛 나요.
매콤한 고추튀김. 마스터님 10개 고맙습니다. 아니요, 마요네즈는 딱히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어? 마요네즈 색인가? 와, 괜찮다. 그 치즈 보이죠? 치즈가 엄청 그거 하네. 세희님 한 개 감사합니다. 어우, 귀찮아. 이게 요즘 손수건으로 매일 닦으려니까 정말 귀찮아. 그 안에 들어있는 패티나 그런 거는 일반 그냥 그런 똑같은데 이 할라피뇨 튀긴 게 있으니까 매콤하네. 알싸하고. 자북님, 킴퉁님 감사합니다. 팬클럽 고마워요. 다음에는 슈비 이렇게. 저는 그냥 이거 세트로 사갖고 선물은 못 받았어요. 얘 높이가 엄청 높아. 맥, 그 빅맥보다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에는 패티가 두 개인데 밑에는 슈림프, 슈림프 그 패티고 위에는 그냥 쇠고기 패티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더 잘 보인다. 이렇게 슈비 버거. 그래서 슈림프 버거랑 비는 비프겠죠? 우와, 이 맛도 저 맛도 아닌데 맛있네. 오게이 마시님 10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 맛도 저 맛도 아닌데 그냥 맛있어.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로 주문하면 장난감 받을 수 있어요. 장난감 짱기어 미니언 전 별로. 아, 그리고 얘는 양파가 생양파가 있어갖고 살 빠지는 맛? 입이 깔끔해져요. 아, 지금 보시는 생방 보시는 7,000분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좋아요, 라이크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후룰룰루님, 150개 고맙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타코 먹방 해주세요. 멕시코 음식. 기회 봐서요. 그리고 버거킹의 제일 장점은 음료수를 요렇게 캔으로 바꿔줘요. 예쁜 감자님 10개 1개 고맙습니다. 그게 제일 좋아. 우와, 이거 봐봐요. 안에 새우 통살 들어있는 그거 있죠. 이거고 위에는 소고기 패티 얇은 거랑 위에 막 야채들 있어갖고 깔끔해.
오결이 마시니 아까 팬클럽에서 200개를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 바로 퀵뷰 쓸게요. 고맙습니다. 본방 와서 우리 채팅 치면서 놀아요. 뽀망님, 킴토님 고맙습니다. 오, 이거 괜찮다. 자, 할라피뇨는 일단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 그리고 얘는 할라피뇨가 아니라 얘가 할라피뇨 롱치킨? 얘는 뭐 치킨버거에 할라피뇨 몇 개 껴 넣겠죠? 자, 그리고 크기 비교해 드릴게요. 얘는 버거킹, 얘는 맥도날드. 자, 요렇게 보시면은 얘도 할라피뇨가 들어있을. 밑에 있네, 얘는. 일단 먹어볼게요. 이게 튀긴거라 물러졌을 수도 있어. 나는 못 찾겠다. 저는 못 찾겠어요. 근데 안녕님 고맙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일단 얘는 치킨 패티가 색깔이 살짝 붉어요. 네, 그냥 붉다고요. 아, 얘는 제가 잘못 시킨 건가 모르겠는데. 왜 할라피뇨가 안 느껴지지? 제가 시킨 게 할 이거 세트 메뉴에 15,000원짜리 세트 메뉴 시켰는데 뭐야? 아, 입 닦았네. 뭐 샐러드도 안 들어있는 것 같고. 오게이마치님 본방에서 50개 감사합니다. 아무튼 할라피뇨 세트 이번에 뭐 얘랑 감자튀김이랑 음료 두 개랑 샐러드랑 있었는데 샐러드도 일단 누적됐네요. 괜찮아요. 누락, 아 누락. 네, 네, 누락됐네요. 누적이면 얼마나 좋아. 개이득이지. 할라피뇨 아니래요, 그거. 그래요? 아이, 그냥 세트 2번에 할라피뇨 롱치킨 버거 맞을 거예요. 사실 샐러드는 뭐, 아, 뭐야. 이게 익스트라 크런치예요? 아니야. 롱치킨, 긴 치킨. 아니야, 아니야. 할라피뇨인데 제가 맛을 못 느끼는 걸 거예요. 오메가모니 감사합니다. 괜찮아. 할라피뇨 어차피 내 입맛 아니었어요. 아무튼 없긴 없네요. 할라피뇨도 빠지고 샐러드도 빠지고 버거킹 이름도 잘못 쓰고. 어? 내가 디스할 거야 진짜 나중에. 오메가모님 한 개 고맙습니다. 또 사이렌님도 10개 고마워요.
내가 디스 어떻게든 할 거야. 오메가 어머님 환기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막. 세일은님 알겠대요. 자, 그리고 그 맥도날드 세트 메뉴에 400원만 추가하면은 뭐 이런 걸 줘요. 이게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 남극 뭐 그거래요. 남극 에이드? 레모네이드야? 남극 레모네이드? 오! 파란색인데 레몬 맛, 우와! 파란색인데 레몬 맛 나요. 아닌가? 아, 이거 롯데리아 거 아니에요. 맥도날드 거. 블루 레모네이드? 하... 이름도 어렵다 이젠. 멜론가님 한 개 고맙습니다. 야, 그리고 얘는 그 롯데리아에 파는 새우버거 3,400원짜리 단품. 홍합님 스티커 111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랭킹 오르는데 도움이 되지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는 새우버거, 롯데리아의 새우버거, 이거는 추천받았어요. 이거는 먹을 때마다 그 초등학교 때 토요일이 생각나요. 토요일 날 이거를 꼭 줘. 얘 새우 들어가는데 여기에 통새우 있어요. 그 칵테일 새우, 우리 그거 먹는 새우 있어요. 얘가 새우예요. 아무튼 얘 새우. 반배님 두 개 고맙습니다. 에이, 더럽다니. 아,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토요일이 그립다. 거의 반장 엄마가 햄버거, 콜팝, 피자 반에 돌린 기억이. 야,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 코스트코 피자 돌렸었어요. 오늘 제가 왜 이 모자를 쓴지 아시는 분, 어, 계실란가? 이거 올라가 있는 거예요, 노멀코에. 아, 근데 햄버거를 종류별로 깔아놓고 먹는 것도 참 좋아. 물론 제가 시킨 대로 안 오긴 했지만, 햄버거집 직원? 뭐 어때? 일본은, 네, 곧 올 것 같아요. 그 배달원 분 오면은 바로 보내주신다 했으니까.
아이고야, 진돗개님 한 개 고맙습니다. 남은 건 이제 얘는 크런치 버거인데 얘도 뭔가 빠져 있을 것 같긴 하고. 기신쿵님 한 개 고맙습니다. 혹시 여기 할라피뇨가 있진 않겠죠? 여기 밑에는 이렇게 패티 있고 피클들 뭐 있고 토마토 양상추 이렇게 있네요. 윤봉님 한 개 고마워요. 얘네 위에 빵이 조금 달인 빵이에요. 어? 아니야. 얘는 뭐지? 일단 패티는 얘도 치킨 패티인데 아까처럼 붉은 치킨 패티. 아, 50개 묻혔어요. 죄송합니다. 누구세요? 아, 새우버거 단품으로 시킨 게 아니라 가서 했어요. 아, 후룰루님 50개 고맙습니다. 오늘은 뭔가 깔끔하게 안 먹네. 네. 오늘 왜 이러지? 어제 방송 쉬어서 그런가? 어제 8시에 밤에 한 1시간만 누워있자 했는데 인단이가 새벽 4시인가? 3시더라고요. 얘는 그냥 할라피뇨. 아, 토마토시다. 얘는 친구가 사주면 먹는 버거. 야, 너 이거 먹어 하면 고마워. 그 정도 같아요. 이거 1955다. 아까 치킨 1955가 누락돼갖고. 쏘능님 50개 팬클럽 가기 고맙습니다. 야, 뜨끈뜨끈해. 1955 먼저 먹을게요. 잠깐만요. 예, 뜨끈뜨끈할 때 빨리 먼저 먹을게요. 아, 이렇게 버거킹과 멀어지네요. 일단 1955는 양파 보이시죠? 양파부터가 달라. 띠띠님 서포터 고마워요. 크런치든 크런키든 뭐 신경 안 쓰려고. 이제 먹을 일 없으니까. 먹을 일 없는데 이름 굳이 안 외워도 되죠? 아, 일단 오, 이게 햄버거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아, 좋지. 삼촌님 한 개 고맙습니다. 와, 마치 방금 이렇게 받아서 먹는 햄버거 같아요. 매장에서. 어, 이 소스도 막. 이제 일본은 어 정말 맛있다. 벤치님, 치즈 안 들어간 버거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추천 좀. 그냥 아무 버거나 산 다음에 치즈 빼달라고 해요. 그러면 되지. 아무 버거나 사신 다음에 치즈 빼주세요 하면은 치즈 뺀 맛있는 버거. 근데 얘는 진짜 맛이, 얘도 쟤도 아닌데 그냥 맛이 괜찮아요. 네, 12버거는 생 양파가 있어요. 보시면은 19는 양파, 구운 양파가 있는데 얘는 생 양파. 마치 짜장면 먹을 때 먹는 그 양파 맛? 아. 아, 잠깐만요. 아, 아파. 아, 195를 너무 신나게 먹어서 그런가. 자, 슈비버거. 네. 와, 진짜 얘는 그 맛이 막 슈림프 버거도 슈림프 버거 맛도 나고 그 일반 치즈버거나 그런데 들어가는 패티 들어가니까 그 맛도 나는데 얘도 쟤도 아닌데 그냥 맛있는 게 들어가서 맛있는 맛? 얘는 소스가, 얘 사우전드 소스 같아요. 195할 때 하는 그 소스 있죠? 누런 색깔. 아니면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 뭐 쉬림프 좋아하는 친구 한 명, 뭐 일반 햄버거 좋아하는 친구 한 명 있으면 이거 사서 나눠 먹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얘한테 양상추도 좀 나눠주고 다이어트하는 친구들끼리 맥주한테 가갖고 이렇게 해갖고 다이어트 콜라 시키면 되지. 양파도 좀 주고.
짬짜면이네. 이렇게 먹으니까 짬짜면 맛 한 가지 그릇에 두 가지 맛이 나는? 얘는 소스가 되게 많진 않아요. 이게 들뿌려진 건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얘는 호불호는 좀 갈릴 버거 같아요. 벤츠는 내일 햄버거 먹으러 갈 건데, 먹은 것 중에 맛있는 거는 버거킹은 일단, 뭐 할라피뇨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뭐야 크런치는 저는 좀 별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할라피뇨 롱치킨 버거라고 있었는데 여기 할라피뇨가 없어서 그냥 롱치킨 버거였어요. 오늘 버거킹에서 건진 거는 할라피뇨 와퍼 정도? 진짜 맛이 아리까리하다. 진짜 헷갈려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오늘 조금 들어온 게 지금 팔에 힘이 안 들어가요. 오늘 운동하는 거 영상 찍었거든요. 팔에 힘이 안 들어가. 자, 마지막은 깔끔하게 불고기 버거로 대한민국에서만 파는 햄버거. 이렇게. 자, 영상 이제 편집해서 올리면 되는데, 카메라 앞이라 더 열심히 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오래 해갖고 불고기 버거는 너무 느끼해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좋아. 그리고 요즘 따라 햄버거를 시키면 바로 뭐가 되는데 뚜껑을 한번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해보는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그냥 바로바로 뭐가 되는데 이게 내용물이 있나 없나 이제 확인을 하고 먹으니까 이런 불신만 생기고 햄버거집에. 영원님 서포터 고맙습니다. 러버덕님 고맙습니다. 영어님도 고마워요. 아니 근데 얘는 단점이 좀 크기가 작다는 게 있는데 그래도 되게 맛있어서 좋아. 꾸미니 10개 감사합니다. 벤츠버거 나오면 내용물 겁나 많을 것 같은데. 오 그치. 일단 한 입에 못 넣게 해야지. 안 넣는 게 아니라 못 넣게. 근데 그거를 낼 데가 없어요. 미나리님 77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뽀망님, 주혁이맘님, 다 두 개, 다섯 개. 천사님은 50개를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원래 반반씩 먹으면은 없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하면은 50%씩 깎으면은 절대 빵 프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없어지지? 그쵸. 감자튀김은 맘스터치가 제일 맛있어. 아니요, 저는 뭐 이제 푸파할 생각은 그닥 없어요. 그냥 아는 형님들이랑 뭐 이렇게 뭐 재밌는 영상 찍자면은 할 만한데 굳이 막 야 이겨야지 이거는 없어요. 겁나님 팬클럽 고맙습니다. 아. 사랑수련님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버거킹 신메뉴를 먹어보려 했는데 실패했네요. 그 맥도날드 신메뉴도 되게 맛있진 않은데 되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역시 195랑 불고기 새우버거가 짱인 것 같아요. 나 요즘은 신메뉴도 맛있는 거 찾기가 힘들어. 근데 그 할라피뇨 와퍼는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추천. 그게 갑자기 매운맛이 훅 나니까 훅 났다가 또 훅 들어가요. 그러니까 할라피뇨 뭐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드셔보세요. 고추튀김 맛나니까 설날이나 뭐 추석 명절 같아요. 고추튀김 치킨. 아, 햄버거. 아무튼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었습니다. 몽, 돌, 똥류 10개 팬클럽 고마워요. 안녕.